갑시다. 자, 토플 IBT 라이팅 섹션. 일단은 오늘 그 토플 라이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보다 더 디테일하게 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팅 섹션은 당연히 아카데믹한 라이팅 그 스킬을 지금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 여기 왜 그렇게 그 영어로만 다써 놓으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토플을 만들어주는 ETS에서 제시한 디렉션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거를 이렇게 옮겨온 거기 때문에 가장 정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모든 그런 학문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 그가 쓰여지는 그게 요구가 되어져요. 그럴 때 학생은 뭐할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들의 생각을 명확하고 잘 어떤 정돈된 매너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수험자의 어떤 능력을 측정한답니다. 뭐를요? 아카데믹 세팅이에요. 학문적인 글쓰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쓰기랑 다르다. 학문적인 글쓰기. 곧그 말은 뭐예요? 곧그 말은 평소에 우리가 아까도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겨울이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치마를 입어? 막 얘기하고 있어. 그거는 그냥 캐주얼 컨버세이션이죠. 그죠? 일상적인 대화인데, 이제 학문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그 대화를 학문적인 글쓰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 겨울에는 교복을 여학생들의 치마를 뭘로? 바지로 바꿔야 된다. 첫 번째 이유, 춥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두 번째 이유, 활동이 편하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줘. 바꿔서 써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스타일하고 이 학문적인 글쓰기랑은 살짝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봤더니, 자, 종종 학생들은 페이퍼를 쓸 필요가 있어. 과제예요. 혹은 에세이 리스폰스를 쓸 필요가 있어. 어디에? 시험에. 뭐에 대해서? 이제 수업에서 받는 것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하냐면, 그 여러분 이제 마인드의 전환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거야. 일단은 이제 점수를 받아야지 좋은 대학교 간다. 요게 이제 1순위인 것 같죠? 그지? 가고 나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지. 당장 뭐 일본어건 영어건 언어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학점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졸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요새 스타일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입학은 쉬워. 졸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학위 학사 연화이지 학사 연화 나오면은 그냥 졸업이 아니고 수료가 돼. 그 졸업장이 안 나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이 우리나라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잘 입학해. 근데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 특히 우리가 맨날 그막막 듣는 뭐 하버드니 뭐 스탠포드니 이런 데 있잖아요. 한국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졸업 못 해요. 거의 기준이 되게 높아가지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을 내가 지금 점수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거기 플러스 알파 영어로 만약에 에세이나 이런 그 리포트 쓰게 되면은 이제 잘 써야 되니까 그거 연습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좀 바꿔주는 게더 정신 건강에 유리합니다. 자, 그 이거는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느냐? 그 컴바인 인포메이션. 이게 지금 뭐예요? 정보를 지금 합산할 필요가 있대. 얘가 통합형에 대해서 이제 그 통합형 문제가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왜 그러니? 수업 중에 들어야 돼. 교수님의 강의를. 그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과서나 다른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렉처를 들어야 되고 교과서를 봐야 되니까 이두 내용 자체를 다잘그할수 있는 여부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라이팅의 통합형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라이팅이 뭐라고 지금 지칭되느냐? 인티그레이티드 라이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통합형은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 유형의 라이팅에서 학생은 테이크 노트 합니다. 뭐를요? 듣거나 읽은 거를, 이거 노트 테이킹 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조직을 정보한데? 정보를 조직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뭐 하기 전에? 글쓰기 전에. 그리고 내용 요약하고 패러프레이즈하고 그리고 정보를 뭐 한다? 인용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source material로부터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쓰는 건데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 쓰는 거예요. They heard, 그들이 들은 거, 뭐에, 그들이 읽은 정보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이팅에 대한 원래 의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 이거라는 걸좀 챙기면은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변형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시험이다 보니 이 라이팅 내용하고 리스닝 내용이 서로 내용이 반대가 돼 있죠? 원래는 교과서 내용과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치가 돼. 매치가 되니까 이제 교수님이 특정한 교재를 선택했겠지. 근데 리딩과 리스닝 내용이 이제 둘다 비슷하면은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되는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있죠? 리딩을 보면서 반대적인 내용이 이제 렉처로 들리겠거니 하고 이걸 이제 스킬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리스닝이 잘안 되지만은 안 되는 경우에는 리스닝 리딩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그런 그 과정에서 학생이 질문 받을 수 있어요. 뭐 비교하고 대조하라고 뭐를 그 교수님에 의해서 표현된 그런 견해를 뭐 어떤 거 작가에 의해서 표현된 그거랑 비교하라는 거지. 어디에서? 그 과제로 주어진 리딩에서. 그럼 학생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보를 끌어내야 되는 거야. 각각의 소스로부터. 뭐, 그런데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이게 지금 통합형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Academic Writing Skills. 요거에 대한 지금 설명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점두개 있는 거 보니까 학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뭐, 그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에세이를 또한 써야만 한다. 이건 지금 독립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줍시다. 이건 지금 독립형 이야기예요. 독립형. 점두 개짜리.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통합형이고요. 아래 거는 이제 독립형 이야기입니다. 그 독립형의 배경이 이제 뭐냐? 이러한 형태의 라이팅에서는 이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가 independent writing이래. 그러니까 이제 독립형, independent writing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학생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를? 의견이나 어떤 지지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아는 게 많은 친구들은 쓸게 많겠지.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요약하면 되는 거지만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성숙한 학생 뭐가 그러니까 소위 머리가 컸다 그러지.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막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깊은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이.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생이 질문 받을 수 있어요. SS라고 뭐에 대해서 어떤 대조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학생이 뭐 과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입장을 지지해서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통합형과 독립형 모두 이 모든 그 라이팅에서 학생은 이렇게 하는 게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면을 일단 이상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identify one main idea and some major points that support it.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니? 독립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혹은 통합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단 topic sentence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 specific한 디테일을 써주라. 이런 말이고요. 자, plan how to organize their essay. 자, 요 with an outline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적어주세요. 시험 시작 후 최대 3분까지 브레인스토밍. 자, 우리 독립형 기준으로는 몇 분이죠? 쓰는 시간이? 독립형 기준으로? 라이팅 시간? 몇 분? 30분이에요. 통합형이 20분이고, 통합형 20분이고, 독립형 30분인데, 그 중에 10분의 1까지라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 위드언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그 얘기예요. 주장 두 개, 근거 두 개. 그러니까 네 개를 생각하는 거야. 아웃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라이팅하라고 하면 무조건 애들이 이제 막 타이핑도 치기 시작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그 종이랑 연필에다가 나의 주장 두 개랑 근거 두 개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develop the essay by using reason, examples and detail. 요게 지금 이 아웃라인에 들어간 요 근거 있죠? 이걸 자세하게 써주면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자, 표현하세요. 정보를 in an organized manner. 자, 여기서 조직화된 어떤 매너로 그 정보를 표현해라라고 되어 있는 게 소위 짤막하게 적어보면은 서론과 본론, 결론,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Organized Manner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 결론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려요. 자, 우리 서론하고 본론만 연습할 겁니다. 서론하고 본론. 다시 그 조직적으로 글을 써라 했는데 우리가 독립형은 서론하고 본론 쓸 거고요. 통합형 또한 서론하고 본론만 쓸 거예요. 결론은 쓰지 않는다. 왜요? 결론은 이제 시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면서 이제 실험을 해봐요. 토플 선생님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써보거든. 서론을 빼고 본론만 두개 써보거나, 본론을 세개 써보거나, 서론만 세개 써보거나, 결론만 써보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써보거든. 결론을 넣었다 뺐다 해봐도 점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결론 빼고, 나머지에 더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팅 독립형에서는 서론과 본론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se Effective Linking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형광펜 있나요? 이거야말로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돼. 이 부분. 자, Transitional Phra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당연히 이제 점수에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이제 한글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환 연결 억구라고 그래요. 그 전환 연결 억구라고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However 같은 거. However 뜻이 뭔데? 그러나잖아. 이거 뭐 역접을 나타낸 내용 있죠?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아 내용상 이게 반대구나 이런 거고요. 또 다른 예. For example. 이게 들어가면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시가 나오겠지? 이런 식의 그 전환 연결어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서론과 본론의 대부분의 그런 문장 구조 속에 전환 연결어구는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 레이터의 어떤 채점 기준이에요. 이 레이터의 채점 기준. 자, 이 레이터가 뭡니까?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통상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채점을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듣겠어? 힘들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 걸러내요. 누가? 컴퓨터가. 그놈을 이레이터가 하는데, 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사용해 보니까 예전에 그 뭐지? 막 내뱉는 막 얘기했잖아. ETS 공인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그거 이제 교육받을 때 이걸 쓰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니네랑 그 얘랑 비교해봐라 이러면서. 보니까 전환 연결어구랑, 그리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도 다 보고요. 어느 정도 내용도 얘가 간파를 해. 컴퓨터지만. 그러니까 이 물어본 질문에 맞게 얘가 잘 대답을 했다 안 했다를 알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축적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양으로 승부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오프타픽을 가려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뭐냐? 이런 전환 연결어구를 넣었나 안 넣었나, 요걸 통해서 구조를 파악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이제 문법을 파악하고, 또 그리고 스펠링 있죠. 그런 거 파악하고요. 단어의 어떤 수준도 파악합니다. 이레이터가. 그러니까 얘가 1차 관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먼이 채점한단 말이야. 말로는 이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휴먼 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레이터 채점한 걸로 가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확신하냐? 역시 그 교육받을 때
얘가 채점한 기준이랑 이제 그절 포함해서 거기 이제 교육받은 12명의 사람들이 채점한 걸 비교해 봤거든. 내가 3점이라고 채점했어. 3분 걸려서. 1레이턴 3초 걸려서 3점이라고 채점했어. 다른 거. 3분 걸려서 4점이라고 채점했어. 1레이턴 3초 걸려서 4점이라고 채점했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채점 기준이랑 이레이터가 보는 채점 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람이 리체크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얘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계속 이거 컴퓨터 채점하니까 그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야기를 했나 보지. 의문을 제기하고 안 밝혔었거든요. 이레이터 채점 그 컴퓨터가 채점한 것 같은 아니었어. 사람이 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딱 오픈하면서 이레터가 채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사람이 한번더 리체크한다고만 언급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경험상 점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기계의 기준에 여러분이 맞춰서 쓰면 돼. 근데 오히려 희소식이야. 왜? 기계의 기준이 뭔지를 알면은 점수는 받는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지난번에 막 자랑했었지? 뭐? 18점짜리에 선생님 수업 5시간 받고 29점 나왔다고. 이게 왜 그랬다고? 브레인스토밍도 그랬지만은 그 E레이터의 채점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 4개 중에서 제일 그 효자 종목입니다. 라이팅은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이제 노력이 좀 필요는 하겠지. 어떤 거? 제가 제시하는 이 E레이터의 채점 기준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내줘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자, use your range of grammar and vocabulary for effective expression. 자, 이놈도 누가 걸러내냐? 이레이터가 걸러내요. 다그 문법이나 어휘, 표현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use grammar and vocabulary accurately. use idiomatic expressions appropriately. 얘도 이레이터가 잡아내요. 자, follow the conventions of spelling, punctuation, and layout. 얘도 이레이터가 잡아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을 좀 대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암기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느냐? 뭐 자유롭게 써봐. 뭐 여러분의 생각을 잘 개진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제가 그냥 제시를 할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네? 질문? 없어. 아주 너무 친절해. 다음에. 네, description. 9번. 전체 시간은 몇 분? 50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반응을 두 가지 라이팅 태스크에 씁니다. 그래서 반응들 타입된, 그러니까 타이핑 쳐진 그런 반응들이 컴퓨터에 이렇게 쳐진 것이 보내져요. ETS의 온라인 스코어링 네트워크에 보내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쓴 어떤 답안들이 채점이 돼요. 누구에 의하여? 인증받은 레이터들과 이레이터에 의하여.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휴먼의 손길은 여전히 가긴 합니다. 어디에서? 통합형에서. 통합형은 사람이 두번 채점해요. 두 번에 걸쳐봐. 그래서 한 사람이 3점이라 했어. 또 다른 사람이 4점이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는 3.5점이 되는 거야. 평균돼가지고. 오케이?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독립형. 독립형은 아까 얘기했었지만, 어떻게 된다? 이레이터가 채점하고, 그 다음에 말로는 일단 그 휴먼이 채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채점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됐지? 그냥 이제 심정적으로는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레이터가 맡아서 하는 것 같다. 그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보면은 라이팅하고 스피킹도 점수가 바로 나오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이레이터라는 거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도 그냥 2레터가 채점에 빠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통합형마저도 사람이 두번 채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 어떤 이런 그 시험에 대한 정보는 알고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제가 그요 얘기, 요 내용을 E레이터라는 존재에 대해 막 얘기했을 때 진짜 한 사람도 귀도만 듣지 않았다? 뭐라고 했냐면, 아오,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랬어, 진짜. 이 시절이 언제냐? 이 시절이 2010년이에요. 몇년 전이지? 대략 10년 전. 강산이 바뀌었네. 네. 이때 이렇게 막 얘기하면 주변에 그 라이팅 선생님들도 인정을 안 했었어요. 막 되게 막, 나, 뭐지? 그런 사람, 길거리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 있지. 와, 지구가 멸망한다! 막 이런 거 있지. 완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컴퓨터가 채점하는구나, 받아들였어. 근데 10년 전에는 그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나 봐. 그때 참 외로웠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다음에, 어쨌든 제가 주장한 게 맞았어요. 덕분에 이제 1레터 기준대로 가르쳐가지고 단시간에 점수를 잘 내고. 자, 그러면 표가 있습니다. 그 라이팅 테스트 타입. 이건 뭐냐? 이 라이팅에 있어서 테스크가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처음 시험 보게 될 거는 어떤 거냐?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라이팅 테스크. 결국 이거 뭐라고 그러지? 얘는 독립형이라고 해요. 독립형. 예, 독립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형광펜을 좀 칠해야 되나? 통합형이라고 해서요. 잘안 나온다. 이걸로 해야겠다. 읽고 듣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텍스트는 있는데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230단어에서 300단어의 그런 텍스트를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읽는 시간이 3분이라는 것도 형광펜 칠해줘. 읽는 시간 3분. 자, 그래서 시험 응시자는 뭐할수 있다? 노트 테이킹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리딩 패시지가 사라져요. 뭐 하는 동안에? 렉처를 듣는 동안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챙겨놔야겠지. 아, 리스닝 나오는 동안에는 내가 들을 수 없구나. 아니, 볼수 없구나. 예, 그리고 다시 나타난다. 뭐할 때? 테스트 테이커가 라이팅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뭐할수 있다? 이제 뭐야. 얘는 이제 그쓸때 이걸 이제 참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한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테이커는 또 이제 리스닝을 들어요. 듣는데 동일한 토픽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듣게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부분 나오죠? 어떤 거? 견해가 반대가 된다는 거.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스닝 패시지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230에서 300단어 정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분 동안 듣게 되느냐? 2분 동안 듣게 돼. 오케이? 이제 구조문도 챙기자 이거지. 민, 하이라이트 쳤어요? 하이라이트 쳤냐고. 펜이 안 보이는데 뭘 말로 이제 그 뒷자리가 있는 사람들 안 된다. 자꾸 딴짓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자 리스닝 패시지는 제공한대. 뭐를?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대요. 뭐에 연관돼? 그 리딩에 관련돼. 그 시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리스닝하는 동안에 뭐할수 있다? 노트 테이킹 가능하다. 이런 내용 나왔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거는 문이 서머리를 해야 된다. 자, 가끔 가다가 보면 그 본인이 막 생각을 막 쓰는 친구 있는데 개인 의견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약이야, 요약. 요약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쓰면 안 된다는 거꼭 챙겨주시고. 자, 요약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글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근데 어디? 리스닝 패시지에서 언급된 거. 그리고 어떻게 이 리스닝의 내용들이 어떤 리딩 그 패시지의 키포인트랑 연결되는지 요건 이제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그 제한되는 글쓰기 양은 대략 150에서 225단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빨간 펜으로 적어 줍시다. 어떻게 적냐? 이렇게. 지금은 양이 많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300단어 이상도 오케이예요. 지금은 양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ETS의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하냐? 당연히 또 이제 실험을 해봤겠지. 또그 여러 학생들의 증언. 선생님 엄청 많이 썼는데 굿 떴어요. 이런 애들. 대신 이제 전제는 뭐냐면 많이 써도 괜찮은데 어떤 거? LC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리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리딩은 내가 타이핑할 때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리딩 내용에 대한 요약보다는 리스닝 중심으로 내용을 써야지 된다라는 거고, 또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이 써도 괜찮다. 리스닝 내용 위주로. 오케이? 그리고 리스닝 내용은 패러프레이즈 하지 말고 들은 거 그대로 그냥 옮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것도 챙기면 좋겠다. 자, 그러면 독립형 가볼까? 자, 독립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dependent writing이고, 이건 글쓰기인데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글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땡큐한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왜? 객관적인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일단은 내가 뭔가 쓸 수가 있잖아.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험 응시자가 에세이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뭐 서포트하는 걸 써요. 자, 효율적인 에세이가 보통 몇 자? 미니멈 300단어예요. 자, 여기서 미니멈 300단어라는 건 뭐냐? 이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미니멈 결국 뭐냐면 최소예요. 최소 300단어야. 그러면 몇 단어 쓸걸 연상해야 되냐면 450단어 이상을 목표로 해야 돼요. 450단어 이상을. 오케이? 450단어 이상을 30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써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30분이 아닙니다. 왜? 아까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이제 봐야 되고, 또 시간 지나기 전에 그 프루프리딩이라고 퇴고해야 되거든? 내가 써놓고서 다시 보는 거야. 잘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그 때문에 뭐 대략 뭐 20여 분, 그 21분, 22분, 이때 400단어, 450단어 이상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영타 500타 이상 있으신 분. 영타 500타 이상. 영타 50타도 안 돼요. 뭐 이래. 네. 연습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시험 응시자는 may write more. 여기 있죠. may write more if they wish. 아, 니들이 원하면 더 써. 요거잖아.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300단어 이상, 450단어, 700단어 쓴 애들이 아무래도 점수 레인지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300단어 미만 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탁월한 논리가 아닌 이상 점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확보해야 돼? 양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몇 단어? 450단어. 오케이? 목표는 450단어. 잡았지? 450단어. 자, 계속. 자, 시험 응시자는 지지해야 돼요. 뭐,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선택을. 뭐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선호나 어떤 선택, 이거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support ideas and choices 나와 있는데, 내가 뭐 특정한 거를 뭐 주장하거나 특정한 걸 지지하는 그런 이유를 잘댈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전형적인 그런 essay question은, 이러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중간에 내용이 나오고요. 뭐뭐뭐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use reasons, 이유를 사용하세요. and specific details, 구체적인 예의를 사용하세요. 뭐 하기 위하여? 당신의 어떤 대답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 이게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고요. 또 다른 패턴은 어떤 사람은 X라고 믿어.
다른 사람은 Y라고 믿어. 이것 중에 어떠한 두 가지 그 위치 입장 중에 어떠한 것을 너는 선호하느냐? 아니면 너는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Give specific reasons and specific details. 그러니까 뭐 이유랑 어떤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라.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기본적으로는 유형이 두 가지야. Agree, disagree. 아니면은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고, 물론 최근에는 살짝 스타일이 달라져서 얘는 지금 두 가지로 물어봤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니?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는 거? 택이라는 그런 문제가 최근의 대세입니다. 오케이? 이게 최근 대세야. 그거 찍으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패스. 자, 여기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의 세팅, 그러니까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뭐니? Integrated Writing Read Recent Write Example from a Business Class 라고 되어 있네. 자, 보아하니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가 나와요? Reading 내용이 왼쪽에 제시가 되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Reading을 3분 동안 보여줘요. 이때 우리 이제 노트 테이크 하는 거고, 3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리스닝이 나와. 리스닝 나올 때는 우리 일반적인 리스닝 섹션과 마찬가지로 뭐 교수님의 모습이나 칠판에 어떤 그 글씨가 나오는 방식으로 나오고, 밑에 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때 당연히 지문 안 보이죠? 그 리스닝 끝나고 나서 다시 이와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얘는 뭡니까? 이거 리딩 내용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타이핑을 왼쪽에다가 하는 거지. 방식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independent writing은 UI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디렉션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디렉션 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겠네. 뭐라고 돼 있나? 자, read the following, read the question below. 아래에 있는 질문을 읽으세요. 자, you have a 30 minutes to plan, write, and revise your essay. 자, 여러분은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계획하고 쓰고 그리고 고치세요. 그대의 에세이를. 자, 전형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반응은 대략 최소 300단어 이상을 함유합니다. 뭔 소리예요? 300단어 이상 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단어 미만으로 쓴 경우에는 당연히 5점 만점에 2점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양으로도 뭐 승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보시고, 자, 다음에 이거 문제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새는 지금 패턴이 어떻게 돼? 요새는 이 문제가 길어요. 한 열몇 문제씩 나와. 여기가 꽉 차.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다 읽고 나서 나의 두 가지 주장, 두 가지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좀 더 터프해졌어요. 좀 더 어려졌어. 그러니까 빨리 읽는 능력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리딩 능력, 직독 직계 능력 있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 what is different? 뭐가 달라? 아, two writing task가 있어요. 싱글 에세이에서. 새롭고 뭐 이거.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CBT랑 이제 비교한 거니까 넘어가. 자, about that, test score. 웨스트진. 때려. 나쁜 놈아. 사람들이. 몇 시에 잤어요? 몇 시에 잤어? 몇 시? 그 몇 시에 일어났어? 많이 잤네, 그러면. 8시간 잤네. 진짜 얘 2시 넘어져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난 나도 이러고 멀쩡하겠구만. 또 속으로 그러겠지.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면. 자, 보세요.
테스트 스코어 당연한 얘기 각각은 몇점 만점? 30점 만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그 채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지? ETS 온라인 그 스코어링 네트워크에 지금 보내지고 이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0점에서 5점까지 인증받은 Certified Rater 5월 E-Rater에 의해서 채점 받는다. 특히 이제 이 Certified Rater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날의 어떤 상태를 보고서 채점을 맡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뭐 주변에 뭐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영향을 미치잖아.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시험 그 평가를 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막 테스트를 뭐 하나 봐. 당신은 뭐 행복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나 보지. 내일 죽을 것 같나요? 뭐 이런 거. 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자 보면은 The average of the score on the two writing tasks is converted to a skill score of 0 to 30. 일단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 그 동그라미 쳐야 될 거, 몇 점? 각몇 점? 5점이에요. 5점. 5점 나온다. 다음에 이 통합형 라이팅 태스크의 어떤 반응은요, quality of writing. 당연히 이제 그 organization, appropriate 뭐 이렇게 쭉 나오네. 하나씩 볼까? 뭐라고 돼 있나? 구조 그리고 적절하고 정확한 문법과 어휘의 사용, 그리고 완전함, 내용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요소가 된다. 뭐가? 통합형에서는. 다시,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얘네들이야. Accuracy of the content. 이게 지금 메인 될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Integrated Writing Task에서. 다른 것도 다 보지만. 왜요? 통합형은 강의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을 지금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다음에 독립형 라이팅 에세이는 평가받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팅 퀄리티에 의해서 평가받는데 뭐 development, organization, appropriate and precise use of grammar and vocabulary 나와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개념이 빠졌네. 또 다른 평가에서는 뭐냐면 어디에서? 이 독립형에서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적이어야 돼. 오케이. 논리적이어야지 당연히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독립형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단에 또 뭐라고 했나? 주목하세요. 대지하고 레이터들이 인지한데 그 리스폰스 레코네드 리스폰스 따르다 퍼스트 드래프트.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니들이 쓴 거 막 쓴 거라는 거 알아. 이런 말이에요. 30분, 20분 동안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평가하는 채점관들은요 기대하지 않아요. 수험자들이 아주 잘 조직화되어 있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에세이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시험 응시자는 뭘 할 수가 있어?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뭐 에러가 좀 있다 하더라도 뭐 한다? 하이 스코어 가능하다. 자, 실제로 어떤 문법이나 그런 그 단어 에러 있죠? 그런 거 3개 정도 나오는 거는 점수에 전혀 영향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오케이? 다음에 자 여기 가보니까 역시 표가 나와있다. 그러니까 Independent Writing Rubrics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채점의 평가 기준이에요. 채점의 평가 기준. 그래서 지금 0점부터 5점까지 이게 채점 평가 기준이 있다. 0점부터 가볼까? 자, 어떻게 하면 0점 얻을 수 있을까?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이거 지금 독립형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에세이는요, 단순히 뭐라는 거냐? Copies the word from the topic. 문제를 그냥 베끼면 0점이야. 혹은 Reject the topic. 문제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너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했더니 나는 온라인으로 공부해. 이렇게 쓰면 0점이라는 거야. 챙겨집니까? 그러니까 그 논제를 두 개 물어보면 둘 중에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야. 혹은 다른 방면으로 탑픽에
연관돼 있지 않은 거. 이럴 경우에는 0점이라는 거지. 뭐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해. 이렇게 했었어.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거를 그 뭐라고 하냐면 예, 소위 오프 토픽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무서워. 조심해야 돼. 오프 토픽. 문제 이해를 못 해갖고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완전히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평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고 이제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방식에 의거하여.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어떤 경우?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한국어로 막 썼어. 당연히 안 돼. 0점이겠죠? 네, 그리고 consists of keystroke characters or is blank. 아예 그냥 안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 특수 문자를 이렇게 쓰거나 이건 다 0점이다. 이해 가죠? 0점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1점은 어떨까요? 자, 이 정도 수준의 에세이는요, 아주 심각하게 결함이 있어요. flawed. 뭐 하나하나 그 이상의 결함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결함이 있느냐? 첫 번째, 자, serious disorganization or underdevelopment인데 이거는 피할 수 있어. 뭘 통해서? disorganization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하면 되느냐? 우리 그 템플릿 있죠? 이건 템플릿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극복 가능. 그 다음에 read or no detail or irrelevant specifics or questionable responsiveness to the task.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의문을 가진 만한 그런 반응이라는 거고요. 또 serious,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거나 빈번한 그런 에러가 있대. 어디 있어서?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가 너무 그지 같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1점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라이팅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뭐또 어떤지 그렇게 틀리는데 꾸역꾸역 막그 연필 썼을 때두 장씩 쓰는 친구들 있거든? 근데 제대로 된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 그런 애들은 그냥 1점인 거야. 많이 써도.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문법적인 그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 이게 1점 기준이었어요. 1점 기준. 그 기준을 알고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2점은 어떻습니까? 2점짜리. 자, 2점짜리는 보니까 이 수준의 에세이는요. 하나나 그 이상의 다음에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 limited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topic and task.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내용 전개를 이제 제한적으로 한다. 생각을 깊이 못했다 이런 말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organization 혹은 뭐 아이디어 전개 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그러한 예시 설명 혹은 디테일이에요. 뭐 하는 거? 그 태스크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예시가 없는 경우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적절하지 아니한 단어 선택과 어떤 단어 형태가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휘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accumulation of errors in sentence structure or and usag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 구사력이래요. 문장 구사력이 떨어지면 또 어휘력이 떨어지면 예시가 없으면 2점이라는 거. 오케이? 각각의 점수 특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점은 어떻습니까? 자,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의 에세이는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using somewhat developed explanation, exemplifications, and details.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대. 어떤 통일성을 보여주고 진보된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응집력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이 가끔 조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거야. Inconsistent facility. 어디? 문장 안에서. Sentence formation에서. 자, 일단은 여기 inconsistent. 뭐라고? 얘가?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단어 초이스가 좀 그닥 별로라는 거예요. 월드 초이스가. That may result in 뭐에 근거한 거냐면 lack of clarity and occasionally obscure meaning.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잘 모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어요. 정확하거나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 어떤 syntax의 구조랑 어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왔네. 그러면 결국 이제 3번의 채점, 이거 3번 3점이죠. 3점짜리는 결국 뭐예요? 어느 정도 구조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된다? 어디가 문제가 된다? 문장 구사력이지. 구조는 이렇게 잡혔는데 문장 구사력이 안 좋을 경우에는 3점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이 수준의 에세이는 아래와 같대요. 다루어요. 토픽과 태스크를 잘 다뤄. 그런데 몇몇 포인트가 어떻게 may not be fully elaborated.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정교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잘 조직되어 있고 돼 있는데 뭐 적절하거나 적절한 그 설명으로 example, examplification and detail 이런 것도 잘 있다. 또 보여줘요. 통일성, progression, 응집력, 몇몇 redundancy, 이게 이제 좀뭐 반복하거나 이런 거거든? 예, 그런 거, digression이나 unclear connection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뭘 보여준다? 얘네들을 보여준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보여주는데, language, 얘 사용에 있어서 synthetic variety. 이게 뭐지?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4점짜리예요. 다양한 구문을 썼어. 그러니까 4점이라는 거네. 그리고 range of vocabulary. 또 어떤 거? 다양한 어휘를 썼어요. 뭐에도? 얘네가 이제 아마도 가끔 이렇게 주목할 만한 마이너 매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문법상의 어떤 에러가 좀 있어도 4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기준은 3개입니다. 3개 이상 문법으로 넣으면 안 된다. 단어 형태도 그렇고. 오케이? 자, 다음에. 그럼 만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수준은 effectively addresses the topic and task. 그리고 well organized. 잘 조직화되어 있고,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잘 발전되어 있어. 뭘 사용해서? clearly, appropriate explanation, examplification, and detail.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 보여줍니다. progression 보여줍니다. 응집력 보여줍니다. 또 보여줘요. 뭐를? 일관적인 어떤 그 퍼실러티를 보여준대. in the use of language. 아,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이 지금 일정하게 쭉 제시가 되고 있구나. 또 그리고 synthetic variety. 다양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요 얘기 나왔네요. 다양한 구문 사용. 그리고 적절한 단어 선택. idiomatically, though it may have minor lexical or grammatical error.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떤 문법이나 어휘 실수가 용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맥스 3개까지. 한 3개까지는 문법이나 어휘 실수를 용인해주고, 만약에 이제 그걸 넘어서면, 아, 얘는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챙겨보셨고요. 다음에. 자, 지금 독립형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가볼까 합니다. 일단 0점짜리는 먹고, 0점짜리는 그냥 카피해. 리딩 내용을 카피해. 빵점이에요. 찔린 사람 있지? 리딩 내용 베끼면 안 된다. 통합형. 그리고 역시 탑픽을 거부해요. 혹은 연결돼 있지 않아. 외국어 써 있고 마찬가지네. 그럼 통합형 1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the
lecture. 아. reading만 잘 쓰면 1점이라는 거네. 결론은. listening의 포인트. 이거 별표 3개? 일단은 최소 기준 넘어야 됩니다. 렉처로부터 연결성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면 1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반응에 대한 언어에 대한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갖고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어려워. 단어 수준이 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미 전달이 힘들겠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1점이었고, 자, 2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준의 이러한 반응은 몇몇 관련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대요. 렉처로부터. 하지만 표시가 됩니다. 상당한 언어적인 어려움이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리딩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기를 한다는 거야. 그 렉처에는 내용을 적는다는 거야. 여기 이제 리딩은 없네. 그 기준이 리스닝이라는 거 알겠죠? 그 렉처로부터 관련이 있는 정보를 컨테인, 함유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상당한 어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 혹은 상당한 omission, omit 뜻이 뭐야? 생략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inaccuracy of important ideas.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정확하지 않다. 어디에서? from the lecture. 렉처에서. 요게 또 포인트가 되겠네. 결론은 리스닝을 잘 듣지 못하면은 여기 2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리스닝 못 들으면 2점이구나. 그거 챙기면 되겠네? 혹은 in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ecture and the reading. 아, 그러니까 reading과 listening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도 물어보는 거구나. 또 a response at this level is mark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디테일인 거고요. 얘가 지금 메인이 되는 거야. 메인 되는 거 보니까 아, LC 내용 못 찾으면 2점이구나. 그거 보면 되겠죠? 절대 리스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리스닝 포기하면 그 순간 이제 토플이 포기되는 거야. 자, 보면 반응은 상당하게 이 반응이 그러니까 그글쓴게 미스 인터프리트 뭐예요? 아, 미스 레프레젠트 제대로 이제 그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지. 아, 완전하게 빼먹는다거나 뭐를요? 전반적인 커넥션을 빼먹어. omit, the overall connection between the lecture and the reading. 그래서 LC하고 reading은 같이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3개씩 쓸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당장 그 리스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본 리딩 내용에 반대되는 거를 상상이라도 해서 써줘야 돼. 오케이? 못 들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 시험장 가면.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상당하게 좀 빠져 있어요. 리스폰스가. 이거 지금 LC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LC 내용이 제대로 빠져 있으면은 아, 제대로 이렇게 있지 않으면은 그냥 2점이라는 거지. 기준은. 오케이? 자, 그리고 misrepresent.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보이지 못한 거지. important points made in the lecture. 그러니까 그 렉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이때도 2점이다. 왜요? 리딩과 리스닝 내용 요약하는 거잖아. 근데 리스닝 내용 요약이 제대로 안돼 있어. 당연히 점수는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이 반응은 랭귀지나 에러 언어상의 그런 오류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연결관계 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그 이해를 좀 애매하게 만들 수 있대. 뭐에 대해서? 키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2점짜리구나. 챙겨지겠죠? 자, 그리고 3번. 빨리빨리 하려는데 자꾸 자세하게 되네. 그 통합형 3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conveys. convey 뜻이 뭐야? convey. convey. 무슨 뜻? 어? 안 들려요? 견디다? 옮기다, 그치, 옮기다지. convey. 왜 그래? 큰 배로 옮기잖아. convey. 옮기다. 그래서 옮깁니다. 몇몇 관련 있는 그런 연결을 어디에? reading에. 하지만, it is mark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자, 일단은, 지금 3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있으면 이제 3점 맞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오류라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이게 태스크에 있는데, vague,
global, unclear, somewhat imprecise connection. 아, 결국 자세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 반응이, 아, 요거, 형광펜, 그럼. 이거 꼭. 이거 명확한 기준입니다. 어디? 이 말을 안 듣니? 몇명이겠네. 아, 급한 김에 이걸로 하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요거. 자, 명확하게 제시가 됐어요. 뭐라고? 하나의 주요한 키포인트. 어디서? 렉처에서 만들어진 거 놓치면은, 이건 이제 3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리스닝의 포인트가 3개인데, 하나 마이너스 되면은 4점이 아니라 3점이에요. 확 떨어지네. 그죠? 그리고, 자, 일부 키포인트. 렉처에서 만들어지거나, 그 리딩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런 그 두 개 사이에 커넥션, 얘네가 완전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다 이건 다 내용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3번에서는, 아니 3점짜리는 요 두 번째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내가 주요한 포인트 하나 놓치면 이건 3점이구나, 바로. 2점이 그냥 깎이는 거야. 그거만 염두에 두고 4번 가시죠. 자, 이 레벨은 괜찮아요. 뭐가? Selecting the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lecture. 그리고 그 리딩에 있는 거, 이거 잘 말해준다. 그런데 어떤 마이너한 오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빼먹은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애매모호한 게 있다. 근데 결론 3점과 4점에서의 어떤 주된 차이는 뭡니까? 3점짜리에서는 얘가 지금 나타내는 게 어떤 부분? 메이저한 부분에서 나가리가 되는 거고요. 4점에서는 마이너한 부분을 제대로 못 썼을 때 4점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반응이 또한 score the active level. 아, 이것이 보다 더 if it has more frequent and noticeable minor language errors, 뭐하나? such usage and grammatical structures do not result in anything more than occasional lapse in clarity or in the... 요거만 찍으면 돼. minor omission이라는 거. 포인트로. 자, 그러면 대망의 만점짜리는 어떨까요? 기준이. 자, 보니까 이 단계의 레벨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골라내요. 뭐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어디로부터? 렉처에서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정보를 뭐에 연관해서? relevant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reading. 이 두 가지 사항이 들어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거 well organized.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구조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뭘로 극복 가능하다? 이건 템플릿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occasional language error that are present do not result in inaccurate or imprecise presentation of content or connection.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있어도 괜찮다 라고 한 거지.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써야지만 5점 맞는 거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이 통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닝과 리딩의 내용, 그 중에서 리스닝 내용을 잘 내용 캐치하면은 점수 받는다는 별로 지장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됐죠? 넘어가서. 자, converting rubric scores to scale scores for the writing section of the TOEFL IBT. 자, 이거는 지금 왜 제시했느냐? 보통 처음에 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받게 되는 점수는 0점에서부터 대략 잘 쓰면 3점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 개가 다 3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평균이 3점이니까 20점이 되는 거지. 보통 그럼 처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문장을 잘 완성시키면 0점은 받을 일은 없겠죠? 1점 아니면 2점이겠지? 그러니까 1점 받을 경우에는 8점, 2점 받을 경우에는 14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2점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잘 쓴 글이 아니었잖아. 그쵸? 평균적으로 3점이 기준이었고 2점을 잘 못 쓴 글이었지만 2점대씩만 받아도 라이팅이 14점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땡큐한 거야. 이거 리딩이랑 비교해보면 돼요. 리딩이랑.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풀고 했는데 30점 만점에 몇 점?
참혹해. 네. 점수 잘안 나와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 5점 만점 2점 받아도 14점 나온다는. 얼마나 좋아.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첨삭할 때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점수 줄 때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몇 점인가 본인이 환산해 보면은 더 본인 위치 파악이 되겠죠. 오케이. 얘는 이제 뭐 설명하고 있는 거고. 넘어가서 피드백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제 성적표 받을 때그 성적표에 있는 것 옮겨 놓은 거예요. 피드백. 일단은 여러분의 성적표는 라이팅 성적은 독립형, 통합형 몇 점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good, fair, limited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돼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내가 good을 받았으면은 4점일 수도 있고 5점일 수도 있는 거고, fair 받았으면 2.5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는 거고, limited면은 1점에서 2점이라는 거지. 됐나요? 예.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라는 거 챙겨서 보면은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학생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자, writing skill.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 독립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good, fair, limited로 세 가지의 기준으로 채점이 된다. 자, 여러분은 목표를 뭘로 잡으면 돼요? 지금은. 목표를 뭘로 잡으면 돼요? 말을 못하지? 목표 뭘로 잡으면 돼? 왜 대답 못하지? 너무 어렵나? 뭘로 잡으면 돼? 페어로 잡으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예? 일단 페어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왜? 시작은 리미티드에서 시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페어를 목표 해가지고 괜찮게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굿 넘어가면 되겠지. 리미티드 뜬 상태에서 갑자기 굿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아까 뭐 얘기했던 18점짜리 29점 된 거, 이 케이스고는 거의. 근데 잘안 나와. 일단 뭐 이렇게 되려면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그 기계적으로 죽어 그럼 막 죽는 신용 해야 돼. 응. 진짜라니까. 그래야 돼요. 되게 이제 성적이 단시간에 잘 나오는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하고 멍청해. 무슨 말 이해되나? 되게 그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과제를 내주는데 이게 뭐 3에서 13페이지라고 이렇게 내어줄 생각이었었나 봐. 근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뭐 이렇게 33이라고 했나? 뭐 83이라고 했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챕터가 그때 한 10개가 됐는데 애가 다음날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져 왔어. 그러니까 반을 다 풀어온 거야 거의. 과제가 이렇게 있었고, 선생님 이번에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눈 끔뻑끔뻑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토플 안 가르친 게 수능 가르칠 때였거든요. 서울대 갔어 기계공학과. 그래갖고 이제 같이 고기 먹고 막 이랬는데, 채식주의자가 기뻐갖고 그랬어요. 굉장히 멍청한 거야, 똑똑한 거야, 시킨 대로 하는 거. 굉장히 똑똑한 거지. 뭔가 배울 때는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맡기면 돼. 그 여러분 이제 수영이나 이런 거, 그춤 같은 거다한 번쯤 다 쳐봤죠, 여기. 뭐 공연 나가고 뭐 힙합 같은 거뭐 이런 거다 나이키 이런 거다할줄 알잖아. 왕년에 안 들어봤어? 왕년에 막 종로를 주름 잡고 안 그랬습니까? 그 춤에 관련된 거나 뭐나 이렇게 뭐 배울 때는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볼링 이런 거다 쳐봤죠? 볼링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노? 그 스텝 가르치잖아.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그팔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빨라. 뭐 발레를 하건 탭댄스를 추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밤새야 될것 같아갖고. 드디어 뭔가 좀 숨쉴만한 그런 공간이 나왔어. Independent Writing. 자, 보니까
독립형부터 가겠습니다. 순서는 통합형이 먼저인데요. 보통은 독립형 먼저 공부를 해요. 왜? 독립형을 공부를 해야지 뭔가 이제 쓸 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닝이 안돼 있으면 통합형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리스닝 공부하면서 실력 키워가면서 이제 통합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 초반에는 보통 독립형에 많이 의존합니다. 자, 얘 보니까 오버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 얘기하고 있나?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아까 했던 게 거의 이제 한글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주어지주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주체적이고 통일성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요런 네 가지 방식으로 가지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가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잡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왜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 뭐라고? 빵점 나는 거? 오프타핑 나오는 거야. 무섭다. 글씨가 귀엽네. 오프타픽 나와요. 그 오프타픽은 잘못 쓰는 순간,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순간, 이거는 글을 잘 쓰는 애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잡는 거. 예. 그리고 에세이의 전체 구조 익히는 거. 이거는 바로 뭐예요? 아까 이레이터가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했었지?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쓰긴 하는데 당연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에세이를 할수 있어야겠지. 자, 여기서 4개 중에서 1번이랑 3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리라이팅. 2번도 당연히 중요한 순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쓰는 과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프리라이팅. 뭡니까? 프리라이팅. 보니까 뭐래? Thinking about the topic, thinking about the audience, brainstorming, outlining.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 전에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오디언스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평가관, 레이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이 글을 어떻게 볼까? 그런 거. 예시를 듣는데, 한국인들만 알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어. 그러면은 이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어떤 그 인터내셔널한 그런 예시를 들어야겠지? 또, 가장 중요한 브레인스토밍, 그에 따른 두 가지 주장과 두 가지 다른 아웃라이닝. 이게 글쓰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 쓰시고, 그 다음에 리바이징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정은 다 중요하다.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순서상 이게 프리라이팅 먼저, 라이팅 두 번째, 리바이징이 세 번째가 된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빼먹어. 오히려 이거 중요한데. 글쓴 다음에 대략 3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 글을 첨삭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어떤 거? 전체 구조를 이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메카닉 보면 됩니다. 스펠링이나 아니면 문장 부호나 문법 같은 거. 특히 여기 문법에서는 이거 적어놓으세요. 주어 동사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 어떤 거? 탐. Tom go예요? Tom goes예요. goes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틀려.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문법에서 배운 거,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이건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실제 글을 쓰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리바이즈 할때 이제 잡아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하단 보시면, 뭔가 없어. 여기다가 뭔가 좀 쓰겠다는 거예요. 뭘 쓰느냐?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또 쓰게 될 건데, 다시 한번 리뷰 개념이에요. 어디? 이거, 이거.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방법. 다시 거기다 이제 적어 놓고서 자기 걸로 만들어 줍시다. 일단,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했었지? 뭐랑 뭐랑 뭐였어요? 그렇지. 점선 공간이지. 점과 선과 공간이다. 선생님 귀찮게 이것도 쓰지. 왜, 굳이 이렇게 글씨로 쓰게 만듭니까?
이게 나의 노하우거든.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수강생들만 봐야만 하는. 아, 진짜라니까? 거의 뭐. 점선 공간. 봅시다. 점, 뭐예요? 어? 문제에서? 문제의 어떤 거? 핵심 단어. 들을 뭐 하는 거냐? 비교. 대조해서 정의 내리는 것이. 자, 여기서 지금 그냥 정의가 아니고 제가 좀더 썼어요. 어떤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거는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그냥 그 정의만 내리면 안 되고 비교 대조가 돼야 된다는 거야. 비교 대조가. 그래야지 나의 주장할 거리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너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혼자와 같이 이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하면 쓸게 나온다는 거예요. 캐치되죠? 그 다음에 선은 뭐다? 이건 시간상의 대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의 대조. 결국 어떤 거? 과거랑 현재는 다르다는 거지. 그죠? 과거랑 현재는 다르다. 그 다음에 공간. 공간은 이건 말 그대로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3차원적인 개념이잖아요. 3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거야. 또 유명한 말이 있어. 지금 이 순간 이러면서 이거야. 지금 이 순간 뭐야? 2019년에 어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나. 그 지금 날아간다. 나의 관점에서 뭐를? 논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번 이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집어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라! 라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이 우리 라이팅 시간에 의외로 많지 않을 거야. 가끔가다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때 그때 열심히 이제 들어주고 열심히 그때마다 사고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표시 잘 됐죠? 네. 오케이? 클리어? 다 적었나요? 하이라이트 표시하고. 피니쉬. 고. 자, 질문의 핵심 포인트 잡기. 해놓고서 지금 뭐라고 제가 해놨냐? 1분에서 3분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일단은 보통 이제 agree or disagree 패턴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은 요새 거를 일단 가져왔어요. 봤더니 며칠? 오늘 며칠이죠? 예, 며칠 전이지? 예, 4일 전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얘를 지우세요. Agree, disagree. 제가 이거 내용 바꾸느라고. 얘는 Agree, disagree 아니지? 자, 보니까 After making presentation in class, you want to evaluate it.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would be better for you? 반에서 그 발표회를 한 이후에 당신이 그거를 평가하길 원해요. 다음 중 어떠한 것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더 낫습니까? 첫 번째, watch the recording by yourself. 당신 스스로 혼자서 뭐 하는 거야? 녹음한 걸 보는 거야. 두 번째, invite other attenders to discuss and give opinions.
다른 참석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토론하고 어떤 의견을 주기 위하여.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제 너가 더 낫다고 하냐? 선택 여부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이 그 토픽에 대한 특정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얘는 지금 초이스가 1번과 2번 나왔고요. 최근의 경향은 이거 이제 빨간 펜을 한번 적어볼까? 나온 김에. 최근 경향은 보기가 3개로 주어져요. 3개. 3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이건 2개잖아요. 예. 지난주에 나온 거는 이게 2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새 경향이 이렇구나. 라는 걸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의사항 굳이 이게 또 적어놨는데 뭐라고? 아무리 글잘 써도 이게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오프 토픽 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급한 마음 들거든.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이때 쭉 시간을 쫓겨갖고 문제를 대강 읽지 말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쓰기를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topic question을 적어도 몇 번? 세 번. 세번 정도는 집중해가지고 정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막 특정한 영역만 잘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라이팅의 독립형 문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글을 못 써. 굉장히 슬프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어휘도 암기하면서 어떤 직독직해 능력도 키워야지 이 효자 종목이 라이팅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독해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오해해가지고 잘못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왜냐면 꼬아서 내요. 문제를 꼬아서 내. 몇번 꼬아서 내거든. 얘는 지금 꼬은 건 아닌데 뭐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어요. 자, 가보면. 자, 프리라이딩. 얘는 지금 언제 적 거지? 작년 이맘때 2018년 1월 6일 문제를 한번 제시했습니다. 요놈은 지금 어그리 디스어그리 패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요즘에 it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have regularly family meals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으로 가족 식사 모임을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이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그리야, 디스어그리야? 디스어그리라고 했지. 아니지. 이게 동의예요. 오케이?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나온다고.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중요하면은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꼬아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보고서 정확하게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챙겨졌어? 챙겼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토픽을 이제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랑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본인 입장은 찬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논제에 대해서 어그리한다. 근데 가족이랑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본인 입장은 반대야. 어떻게? 이 주장에 반대하는 방향 설정이 된다는 거지. 내용이 뭐다? 꼬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번 읽어주죠. 됐습니까? 그 일반적인 독해, 우리 리딩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읽어줘야지 이 부분은 지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에. 오프 토픽 조심하라고 계속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인의 주장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거기다가 다시 적어볼까? 뭐? 짤막하게? 어디? 점, 선, 공간. 요 방식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 되고요. 일단은 그 일반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 놓았어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벨루에이터한테 그 평가관한테 이렇게 좀 컴프리헨시브 해야 된다. 이해가 될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챙겨서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런 접근 방법이 아카데미컬리, 그러니까 좀 이게 학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사적인 이유 제시는 그래. 뭐 그런 거 있지. 아까 뭐 예를 들었던 거.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 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난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왜? 예전에 같이 공부했을 때 옆에 애가 나 샤프로 나 이렇게 찔러가지고 지금 몸에 흉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썼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사적이잖아. 점수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쓰면 좋다.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시골에 사는 게 좋냐? 도시에 사는 게 좋냐? 그러면은 이제 도시 사는 게 좋다. 편리하니까. 이렇게 써야지, 시골을 들어서 싫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이유를 써주자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정적인 이유 써주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쓰자라는 거. 됐죠? 네. 자, 다음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생각하자. 이게 이제 아웃라이닝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닝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 이게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주장 두 개, 근거 두 개. 이게 일종의 아웃라인이 돼요. 오케이? 주장 두 개, 근거 두 개. 왜두 개입니까? 토플 라이팅은 바디를 두 개로 쓰면 가장 적절해요. 세 개를 쓰면은 본문 내용이 너무 부실해지고 하나를 쓰면은 내용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겁니다. 본문 내용 두 개. 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찬성 반대, 그 찬성하는 이유 두 개, 그두 개의 주장에 대한 근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이 아웃라인 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 뭐냐? 브레인스토밍 생각한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써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에서 쓸수 있는 거. 어디? 당연히 예시 사용할 수 있겠죠? 역사적 사건이나 비극, 또 실제 사회에서 일어났던 실화나 사건, 참사, 그런 거. 어떤 특정한 위인이나 유명인사. 또 구체적인 설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Specific explanation. 또 사회적, 역사적 현상이나 트렌드. 또 인용할 수 있겠지? 어떤 전문가가 한 말이나 어떤 전문가가 쓴 글을 인용해서 쓰면은 본인의 어떤 주장이 보다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또 대중매체에서 제시한 근거 있어요. 뉴스 보도, 신문 기사, 잡지, 이런 것들. 얘가 되게 써먹기가 좋아. 얘가 써먹기 좋은데 이거는 그냥 according to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은 이거 팩트여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사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해놓고서 according to 10 newspaper, 그10뭐 신문에 따르면 이제 뭐 studying, 그 the student 그 who have studied alone.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뭐 have achieved a lot of 뭐뭐 뭐 things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많은 것들을 그 성취했다. 그렇게 신문에도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백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신문 존재하지 않고
그런 내용 존재하지 않는데 나의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뭐 옆집 아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런 신문 내용을 집어넣고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뉴스 보도랑 신문 기사라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쓰세요. 사건 중심의 일화를 쓰면 돼. 자, 사건 중심의 일화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야기야,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분량을 확보하는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별표 좀 쳐놓고. 사건 중심의 일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예시 쓸때 어떤, 아까 몇 단어 쓰라고 했습니까? 최소가 300단어고, 450단어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450단어 이상 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근데 그 분량을 어디 부분에서, 이 예시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하자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드디어 구조에 대해 나간다. 구조. 네. 자, 에세이 기본 구조. 일단 지금 보니까 어디? Introduction, Body 1, Body 2, 그리고 Conclusion 있습니다. 근데 Introduction, Body 1, 2만 하이라이트. 누가 성급하게 Conclusion까지 형광펜을 치는 학생이 있어요. 나쁜 어린이. 세 개만. 세 개만. 자, 이거 왜세 개만 할까요? Conclusion 적어놓고서. 아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어떤 이유 때문에? 점수, 이거, 그, 결론을 쓰건 안 쓰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에세이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결론이어야지. 그런데 점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결론 안 써도 이게 큰 차이가 없다면은 오히려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디 1과 바디 2의 에너지를 쓰는 게더 좋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형의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론이겠지? 서론과 본론 1, 그리고 본론 2에 집중해서 글을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어휘들은 다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왜? 라이팅 할때 계속 제가 이 말을 사용해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서론의 이 인트로덕션은 일단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오프닝 센텐스. 그러니까 문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혹은 다른 일부 교재에서는 후크라고 하기도 해요. 후크. 후크가 뭔지 알죠? 뭐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 뭐야 이거? 후크? 낚시 해보셨나?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는 보셨나?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후크 선장 아니가? 이름이 왜 후크 선장이에요? 한쪽 팔 잃었잖아. 그래서 그 팔을 뭘로 이걸로 해놨지? 근데 이게 뭐야 사실은? 그 물고기 잡는 용도잖아요. 걸리게끔. 그지? 예. 그러니까 독자의 어떤 관심을 끄는 용도지. 이게 오프닝 센텐스 혹은 후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브릿지. 브릿지는 뭔데 뜻이? 다리예요. 여기서 그 TT 스테이먼트라는 거, 이게 대주제문이라고 하는데 대주제문과 어떤 문장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이어주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거를 브릿지 센텐스라고 합니다. 브릿지. 그리고 이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TT 스테이먼트. 세 번째야. 대주제문. 대주제문. 그냥 여기다 그냥 간략하게 그 대주제문에 대한 구조를 한번 적어 보자면 이렇게 돼. 나의 주장
플러스 이유 두 가지. 이게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TT statemen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주장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보니 agree나 아니면은 disagree 이게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agree하는 이유 첫 번째, agree하는 이유 두 번째. 이게 한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TT statement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문장 만드는 거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얘는. 왜요? 이게 이제 점수의 근거야. 또 점수 받으려면은 이제 여기다 에너지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이제 점수 베이스로. 얘는 안 중요하다. 이유는 점수에 관련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바디 1, 2는 보호하니까 1, 2, 3, 4는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미 괄호가 쳐져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무시하자는 거예요. 자, 일단 무시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 바디의 요소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세 가지. 네 가지도 아니야. 네 가지 없이. 세 가지야. 첫 번째, topic sentence. 알았어, 미안해. 자, 뭐? 이거 주제 문장이죠? 자, 주제 문장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여기 이유 두 번째. 여기 있는 내용 어떻게 할까? 요게 일로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얘가 일로 연결되는 거고. 굳이 이거를 그 도식화 시키면은 주제 문장. 자, 무슨 말입니까? 인트로덕션에 인트로덕션에 바디 1과 바디 2의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인트로덕션에 나의 주장의 이유 두 가지. 이 이유 두 가지. 얘가 바디 1의 topic sentence라는 거야. 그리고 이유 두 번째가 바디 2의 topic sentence가 되고. 이게 연결이 돼야지 소위 그 coherence라는 응집력이 있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opic sentence, 주제 문장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general statement는 뭐라고 하나? 이게 이제 일반 진술이라고 그래요. 일반 진술.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꾸면은. 그 나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고요. 그 supporting detail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가 돼? 한글로, 뭐라 그러더라? 한글로. 예시라고 해야 되는데 예시 이렇게 됩니다. Supporting detail. 그래서 바디의 구조는 주장, 일반 진술, 예시 패턴으로 간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은 친구들은 주장만 얘기하고 바로 예시로 가. 굉장히 많이 일반 진술 꼭 General Statement라는 게꼭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Body 2는 동일한 구조예요. 아, 결국 이제 그 라이팅 독립형에서 필요되어지는 요소는 뭐냐? Opening, Bridge, TT Statement, Topic Sentence, General Statement, Supporting Detail. 끝! 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6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챙기면 5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겁나 쉽네. 6개만 챙기면 돼. 6개. 그러니까 이 6개의 문장 형식만 챙기면 되고요. 6개의 앞에 들어가는 전환 연결을 꼽고 있습니다. However, for example. 이런 것만 집어넣어서 글 쓰면 된다. 쉽겠지?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건 이제 글 쓰는 방법인데, 몇칸 띄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한줄 띄는 게 아니라 몇칸 띄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있고요. 그냥 쭉 쓰고 나서, 아예 한 줄을 띄고, 한 줄을 띄고, 여기가 처음이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쭉 써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채점 요소에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단락은 뭐 서로는 다 이어서 써야 돼요. 이거 다 이어서 써야 되고 바디도 당연히 이세 가지 요소 다 이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한줄 띄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가 이렇게 뭉쳐서 있어야 되는데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쓸때 띄어쓰기 하거나 띄어쓰기 안 하면은 아예 한줄 띄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만 쓰자. 한줄 띄고 띄어쓰기 하면 이것도 감점 요인이다. 왜?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각 구조 속 항목의 문장 수라고 돼 있어요. 해놓고서 점점점점 대략적으로 대략 이 정도는 써주세요.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 conclusion은 뭐 하자? 하지 말자. wrap up sentence 하지 말자. 그럼 이게 지워지는 거지? 지웠어요. 지웠어요. 자, 우리 단순한 계산해 볼까? 오프닝 한 문장이에요. 브릿지 통상 한 문장 씁니다. 히티 시먼트 한 문장이에요. 결국 인트로덕션 몇 문장? 세 문장이야. 그세 문장만 잘 쓰면은 에세이의 한 패러그래프가 끝나. 서론이. 바디. 첫 번째, 토픽 센텐스는 무조건 한 문장이고요.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맥스로 잡았을 때 이제 세 문장. 혹은 서포트 디테일로 맥스로 잡았을 때 일곱 문장이야. 그러면은 최소로 잡으면 몇 문장? 다섯 문장에서 열 문장 되는 거예요. 그럼 바디 하나가 결국 몇 문장이야? 여섯 문장에서 열한 문장 만들면 된다. 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어느 정도? 15 문장 쓰면은 토플 에세이 독립형의 서론, 본론 1, 본론 2에 대한 구조는 다 얼추 맞춰갖고 쓸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적어도 15 문장은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5 문장으로 써라가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분량 확보를 위해서 서포트 디테일은 사건 중심의 일환 쓰라고 했잖아요. 사건 중심의 일환이니까 이게 네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일곱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요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그러한 에세이. 아, 어떻게 쓰지? 이게 아니라 써야 될 문장 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시험이 30분이라는 어떤 그 시간의 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러한 분량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시간 동안 어디? 이 구조에 맞춰서 몇 문장 몇 문장 이렇게 써내려 가면은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뭐라고 돼 있나? 설명 깊이의 정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인트로덕션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이 도입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드하게 시작합니다. The general, the most general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너럴하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 TT 스테이먼트가 대주제문이라고 했죠? 요렇게 끝나요. 예, 역삼각형 표시 그려주면 돼. 자, 역삼각형 표시를 그려주시고 다음에는 하단에 바디 1, 바디 2 이게 만약에 래퍼비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래퍼비 들어가 있다면은 얘는 이제 다이아몬드 꼴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탑픽으로. 일반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막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일반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렇고 내용 챙겨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컨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제너럴하게 더 끝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얘는 이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제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시험 본 친구 중에 컨클루전을 내가 쓰지 그렇게 쓰지 말라 했는데 쓰다가 아까 보여줬던 거 있지. 어그리 디스어그리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된 진술을 결론에 썼다고 이거 오픈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 내가 말한 거 까먹고 새로운 내용은 절대 제기하면 안 됩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은 나의 주장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야만 해요. 그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아예 안 건드리기 좋다는 거죠. 오케이? 점수를 위해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